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와 기아의 중국 합작법인인 둥펑위에다 기아의 중국 판매 실적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 때보다는 판매가 조금 늘었지만 코로나 바로 전이었던 2009년 판매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올타임 피크를 찍고 있는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그러한 중국 시장을 만회하기 위해서 베이징 현대차가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서 MPV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국내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MPV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현대차는 그동안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아온 SUV 라인업 강화와 함께 제네시스 라인업에 더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다 보니 미니밴 시장은 조금 소홀히 해온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아 카니발을 조금 몰아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게 미니밴 시장은 원래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한동안 미니밴의 수요가 SUV로 넘어가는 추세가 심하게 보였었는데 이제는 현대차도 미니밴 출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베이징 현대의 코스터는 국내 소비자분들도 선호하는 2열의 슬라이딩 도어 형식의 미니밴으로 카니발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미니밴입니다. 카니발보다는 조금 작지만 이 중형급의 미니밴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보는데요. 외관은 중국형 모델이라 해도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랭귀지인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도요타 시에나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은 진취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70마력 상당의 1.5 터보와 236마력 상당의 2.0 터보가 장착되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중형 세단의 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형 세단을 대체하는 1.6 터보를 갖춘 이러한 미니밴이 국내에도 상륙하길 기대해 봅니다.